올라간다. 영어 영어 실력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 팝. 자, 그래머 리얼 테스트 유닛 4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decorating our body 장식. 자, 우리의 몸을 장식하는데 with tattoo까지. 타투가 문신. 그래서 동명사 ing가 주어가 됐죠. ing니까 단수 취급해서 is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타투로 문신으로 장식하는 것은 is popular fad. fad, fad은 뭐냐면 유행. 자, 인기 있는 유행인데, 자, amo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자, tattoos, 문신들은 자, were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의 수동으로 쓰는 게 맞겠죠. 수동태 첫 번째 삽입절이고,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 룹스. 아, 맨날 이러네. 자, 언급되었는데, in 어디에서? 자, explorer. 자면 탐험자. 자, 제임스 쿡 유명한 탐험가죠. 자, 탐험가의 기록에서. 자, from 언제로부터? 1769년도에 expedition 탐험인데, 어디로 가냐면, to South Pacific. 그러면은, 남태평양으로 갔던 기록에서. 자, however, 그러나, 자,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자, 그래서 접속사로 썼죠. 몇몇의 과학자는 믿는데, the earliest 초상급, 가장 일찍, 자, known, 알려진, evidence 수식해줘요. 증거. 가장 초기의 증거인데, of them까지. them이 많은 것은 여기서는 당연히 그들 아니고, 문신들이겠죠. 자, 문신들의 가장 이른 기록은 실제 주어는, 자, evidence가 여기서 주어로 썼고, 단수, date back에 3인칭 단수 s 들어갔어요. 거슬러 간다. 자, to. 자, 그래서 dates back to를 back to까지 전체가 동사 하나로 잡고, 그래서 뒤에 명사로 줘요. 그래서 marking. 자, marking은 명사에서 표시로 간다. 자, 표시들인데 어떤 표시에서는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과거분사로 found 발견되어진으로 갔습니다. 자, on the skin 피부에서 발견되는데 on the iceman 아이스맨에. 그다음 동격으로 콤마로 썼죠. 이 아이스맨은 것은 mummified 되어진. 그래서 머미는 우리가 뭐냐면 미라화되어진. 자, 인간의 되어줘 미라가 되어줘 미라가 되어진 인간의 몸에서. 자, death은 여기서는 또 동격이에요. 이 몸은 관계대명사. date도 단수로 써야 되겠죠. 단수 동사. 자, as far as 하면 3300년 before Christ 기원전 330 3300년 아 혀가 꼬이네. 만큼 멀리 거슬러 올라가. 자, the widely 부사예요. 널리 recognized, 인지되어지는 것은. 자, 그래서 동사 아니죠. 자, 인지되어지는 과거분사로 썼죠. 자, 더 널리 알려지는 것들은. 자, 여기까지 끊기고 주어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is, are 있는데 뒤에가 주어겠죠. 얘가 주어예요. 복수니까 are. 자, tattoos. 그래서 동사주어 도치 구조로 썼습니다. 동사주어 도치 구조로 썼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tattoos 강조 구조예요. 작가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도치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넓게 알려지는 타투들은, 자, 위치도 또 복수죠. 복수 동사 종속절에. 자, were found 수동으로 썼고요. 자, 발견되어진데 on 이집트와 누미비아의 머미스. 아까도 나왔죠. 미라들로부터 보여지는데, 자, 데이팅은 앞에 나오는 미라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 성질. 이렇게 우리가 현재 분사에서 본연의 성질, 머미의 성질을 나타낼 때 능동의 뜻에 ing로 잡는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이 dating from 이 시간이 from 대략 2000년도 BC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attooing 동명사 주어죠. 타투 하게는 것은 was rediscovered. 자, re가 다시겠죠. 그러면 재발견되어졌다. 자, 재발견되어졌다니까. 재발견되어졌는데 by 누구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에서. 저 when? 대인 이집트 사람들이 come into contact. come to는 결국. 자, 결과의 동법이고 접촉하게 되었을 때 with 폴리네시안과 아메리카 인디안과. 자, 뚜루는 여기서 전치사가 통해서. 자, 그들의 exploration 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탐험 을 통해서 다음 홈 다음 홈 오늘 너무 많이 이거 동영상을 만들었대. 지금 혀가 꼬이고 있어. 피곤해갖고 죄송합니다.
자, decoration was the most common motive. 장식이라는 것은 초상급, the most common, 가장 흔한. 자, 큰 하나 이거 흔한. 제 모티브는 동기. 자, 동기인 봉기.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해야 되겠습니다. 자, for 전치사 뒤에 ing 썼어요. 타투를 하는 데 대한. 자, 그리고 destiny 말하는 것, death는 아까 이 장식이에요. 이 문신으로 장식을 하는 것은 still 삽입절 여전히. 자, holds true. 자, holds true today 하면 의역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같다. 오늘날에도 같이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요. 자, 인성 복수죠. 몇몇의 문화에서 끊고. 자, tattoos. 이 문신들은 자, served, 작용했는데 as는 자격으로서요. 자, identification은 구분. 9분이죠. 자, 구분으로서. 자, 구분인데 어떤 구분이냐면 of the 자, wearless rank. wearless는 여기서 입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문신되어진 사람의 위치. 뭐 사회적 지위겠죠. 저건 status, 지위. 자, 지위를 나타내는데 of the group, 이 그룹 내부에서. 자,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시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알파고. 문신의 기원과 사회 속에서 문신의 작용.